if I ate the ice cream, and I think 남자 맛있어? I do to him. 그게 아니잖아 지금. After like, and then 무서워. 애가 방금 카카카카 이러잖아. 그래가지고 너 그건 뭐냐? 그러니까 아저씨가 하던 것들이래. 그래가지고 아 그거는 맛있을 때, 뭐 국물을 먹든 술을 한잔 먹든 맛있을 때 카 하는 거래. 그러니까 애가 아 그럼 남자 먹고 나서도 맛있으면 맛있어. 그냥. 안녕하세요 오빠. 안녕. 아 어서 와 어서 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 뭐 마실래? 뭐 맛있는 거 뭐 한 개 마실래? 아 괜찮아요. 따뜻한 거 한 개 마셔. What coffee or tea or latte? 소맥? 소맥국? 이상한데. 아바라? 아바라. What is 아바라? You don't know that? Ice cream? 아바라가 뭐야? Like ice americano is 아아. 아바라. Ice vanilla latte. 아까지는 그렇다 치자. 아바라. 아, 나 줄이는 거 싫어해. 아, 한국인은 그냥 걔 줄인다고 치자. 외국인은 똑바로 배워야지 한국어. 아 근데 나 춥잖아. 따뜻한 거. 뜨바라. 뜨바라. Like 뜨아. 아아. 뜨바라. 어 이거 좀 웃긴다. 뜨바라. 함께 해주세요. 뜨거운 바닐라 라떼. 뜨바라. 어 괜찮은데? 웃긴 있어. 뜨거운 바닐라 라떼. 뜨바라. 어 뜨바라. 씨. 한국 좋아? 좋아. 좋아? 좋아해. 한국 남자 좋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네. 쿨해. 쿨해? 섹시해. 쿨해. 멋있어. 멋있어? 맛있어. 맛있다고? 그치 그래. 어 그래 그래. 어 뭐 뭐 존중합니다. 쿨하고 섹시하고 맛있어고 불을 탁 볶으면 불 닦고 볶으면 남자 You say the guy tastes like 불닭볶음면? 응. 그 남자한테 불닭볶음면 맛이 났대요. 어 그러니까 토크 좋다. 아이스크림. 뜨 아이스크림. 뜨 아이스크림? 뜨가 뭐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It's cold. 아, but Korean ice cream is warm. 아. 어,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 네. 뜨거웠대. 네. 뜨가. 얘 왜 이러냐? 야, 너 술 마셨나? 어, 너 취했어? 핫도그. 뭐라고? 핫도그. 핫도그 같았다고? 콘도그. 핫도그 is small. 핫도그 작아? 아이스크림. 너무 커. 아이스크림 커? 응. 아 너무 작고? 하루 세 스모? 응. 작아. It's 작아. 작아. 어 어. Like 떡볶이. 아 떡볶이 떡 같았다고? 뜨떡. 뜨거운 뜨거운 떡볶이 떡이었다고? 치즈 떡볶이. 아니다 아니다. 고. 몰라. Which one? 응. I saw on internet. Google. Don't you know average of Korean? That's fake. Our average higher. Included you is lower, right? 참, you wanna try? 뜨가? 뜨 떡볶이? 뜨 우산, umbrella. 아 아니지, 아니지. umbrella. 오오오오오 이거. 와요 도대. 가르가르가르. 그게 뭐야? 아저씨. 아 아저씨. 그건 경로. 경로에. 아니. 이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익선동. 예. 따라해봐. After like cigarette. 아니지. 술 마시고 나서. 술 마시고. 이거 있잖아. Because he had that. 아, 아니. 맛있어서 하는 거야. So if I if I ate the ice cream. And I think 남자 맛있어? I do to him. 그게 아니잖아 지금. After like and then. 무서워. 아, 여러분 알아들었어요? 애가 방금 카카카카 이러잖아. 그래가지고 너 그건 뭐냐? 그러니까 아저씨가 하던 것들이래. 그래가지고 아 그거는 맛있을 때, 뭐 국물을 먹든 술을 한잔 먹든 맛있을 때 하는 거래. 그러니까 애가 아 그럼 남자 먹고 나서도 맛있으면 맛있어. 그냥. Like, 야 씨발. Like, 야 존나 웃기겠다. 먹었어. 예를 들어서 남자랑 여자가 잠자리를 해. 근데 잠자리가 딱 끝났어. 여자가 아 이러면 와 존나 웃기겠다 진짜. 너는 맛있어. 와 진짜 궁금해. 너무 싫겠다. 와 여자랑 남자가 딱 이제 정사를 해. 그래가지고 여자가 이제 남자가 너무 이제
맛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보통 그러면 뭐 이제 뭐 수줍은 웃음을 띄운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 정서가. 근데 갑자기 이, 그 여자애가 정서가 이래. 아우 좋았어. 무서워서. 아 너무 싫겠다. 남자를 집에 갖고 싶어. 그래 남자 집에 가고 싶어. 갖고 싶어. 너 그러지 마. 무서워. 유동도 돼. 오케이. 오케이. 넌 그러지 마. 아. Could you teach me? mean. 아 근데 그거는 only 술 and food. 오케이. 그럼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 술. 술 맛있어요. 그만해. 오케이. 술 맛있어. 애 오늘 많이 야하네. 아, 제스처가 디테일하다고 그러니까 애 제스처가 오늘 많이 디테일하네. They seem to you look like I have a lot of experience. No. 아니. And your hands so detailed. My hand? Like this? 애 오늘 좀 마귀가 씌어 있네. I didn't know your name. You didn't know my name until now? 응. So I call you 오빠. It's okay. I don't know your name too. 김한주. You call me 김한주. Yeah. Oh, I know your name. 모모짱. 김한주. 김한주. 모모짱. Yeah. And? 니? Just call me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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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할배. 어, 아줌마 스타일. Your clothes? 아줌마 cooking style. No, Korean wife. No. Yes. 아줌마 cooking style. 남편아. Shut the fuck up. 태국 여자들이 개방적인 여자들 많죠. 아 태국이 전체적인 정서가 약간 좀 이제 그런 거니까 엄청 개방적이어서 낑 문화가 있어. 아 낑 문화 나도 들어봤는데. 어, could you tell us what is 낑? 낑? 어어. In Thai? 어 in Thai. 어. 위장 남사친, 위장 여사친. 위장 남사친, 위장 여사친? You can explain in English. 아 okay. 낑 in Thailand is kind of like girls or boy who has a situationship. With the couple who already have boyfriend and girlfriend. Third party. So we call geek. So you okay with that? No, never. I'm monogamy. You know monogamy? Monogamy? Is that means like, I believe in like one girl and one boy. But we... Not everybody except the Yes. Right? But nowadays we have the one communities we call like, because in my country we have LGBT. Like gay, guy love guy, and so sometimes girl and boy be a couple, and then you date with the guy. Yes, like that. So that's why we say geek too. 그러니까 아, 태국은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너무 개방적이고 또 젠더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 친구는 그냥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주일에 그런 주위도 태국에는 많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낑 문화가 있는 친구들은 이런 애들이 있대. 예를 들어서 남자랑 여자가 데이트를 하는데 이 남자가 게이거나 아니면 이 여자가 뭐 양성애자거나 그러면 얘네들은 다 밖에서 또 다른 성의 이 이성, 다른 성의 애인을 가질 수 있는 거래. 그냥 그게 낑 문화인데 아 그러면 너무 번잡할 것 같아 나는. 나도 아니라고 봐. 어 그렇게 개방적인 유럽 친구들도 태국 낑 문화를 보고 어메이징 타일랜드라고? 그러니까 난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 진짜 일단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낑 문화 이거는 바람 피우는 게 아니래. 먼저 얘기를 해준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얘 남자친구야 그러면 와가지고 야 나 다른 여자랑 낑 좀 하고 올게. 어 이거는 바람 피는 게 아니래. 이건 그냥 그 문화래. 근데 난 그것도 싫어. 그럼 뭐 하는 거야? 말도 안 되고 이게 뭐야 그게? Polyamory. You okay with that? Yeah, because me, my dad have a three wife. My mom is a included. So he had just daughter, five daughter from three wife. But we didn't hate each other. We love each other. 이 친구의 Can I say that? Yes, of course. 이 친구 아버지가 약간 이제 낑 문화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그게 what is that? Polyamory. 폴리아모리. 폴리아모리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첩들도 둘 수 있고 이제 뭐 이거 여러 이성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걸 폴리아모리라고 하나 봐. 아버지가 그렇대. 그래 가지고 아버지가 와이프가 세 명 있고 총 다섯 명이 딸이 있대. 어, 이 친구가 그 중에 한 명이고. But my 근데, mom quit. 어? My mom. She is monogamy. She say goodbye. 근데 관계는 다 좋은데. 관계는 다 좋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데 어머니는 이제 모노캄이라서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 그쪽이라 가지고 어머니는 이제 그냥 끝냈대. My dad handsome and rich, that's why. 아빠가 잘생기고 되게 부자래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대. 아 근데 아 좀 아 차라리 나는 그건 돼.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여러 번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유 연애를 해. 그냥 뭐 한 명에 한 번씩 만나면서 만나다가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난 이건 되거든. 근데 동시에 막 여러 명을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건 좀 아니야. 야, 그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신경 써? 와, 진짜 생각만 해도 진짜 어우 너무 귀찮다. 너무 귀찮고 너무 어우. But I heard Korean have it too. But not like openly. Like just, forbidden. They're on the ground. Which one is better for you? Which one? Like obviously or hidden one? I think for me, obvious one is better because you know that she have it. No, and then both are you worse. Can say no. Yes, but if you have to choose one, I choose obvious one because least I know. Okay. So I can say goodbye. Mm-hmm. But if someone hide it, I feel like 바보야. Oh yeah, yeah.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방금 하는 말이 한국도 솔직히 낑 문화 있지 않냐. 근데 맞아. 한국도 씨발 솔직히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한국은 약간 이제 다크한 곳에 있지. 그러니까 다들 몰래 바람 피고 조용히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물어보는 게 그러면 오빠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냐 아니면 몰래 하는 게 낫냐 하니까 난 둘 다 별로다 하니까 이 친구는 그래도 오픈하고 하는 게 낫지 않냐. 왜냐하면 최소한 난 그걸 아니까 내가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못 받아들이면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맞아. 아 몰래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난 솔직히 아, 바람 필 거면 난 결혼 왜 하냐 주의야. 바람 피면서 뭐 이런 이 사람 저런 사람 저 사람 다 만날 거면 그 결혼을 왜 해. 그냥 결혼하지 말고 즐기면 되지. 난 결혼하고 나서 막 그렇게 막 바람 피고 다니는 애들 난 이해가 안 돼. 이 친구는 허용 안 한대요. 이 친구는 일부 일처제주의래. 아까 말했어요. 여러분들 요즘 뭐 그렇게 좀 더럽게 바람피고 노는 남자도 있지만 여자들도 많잖아. 걔네들은 그냥 외국 하는 게 맞다고 봐, 나는. 진짜 한국에서 그런 커뮤니티도 있긴 있더만 유부남 유부녀 바람피는 그런 커뮤니티 있잖아. 일단 자기 가족 사진으로 자기가 유부인 거를 인증하면서 거기서 이제 번잡하게 노는 거야. 와 그런 세상이 있더만. 진짜 깜짝 놀랐어. 전 약간 인연을 믿습니다. What about you? My type? I love younger. Younger than you? Yeah. Young generation. 연하 좋아한대. Because I look young. No, you're not. 잠시만요, 죽을래. I mean, it's not about age. I mean like, enjoy the life pretty much. Because I date just with older or the same age. And the older guys always direct. Because I'm a independent, so the guy always need me to like direct to do. Momo have to do that? Momo have to do that. So I don't like. I just like someone who can like enjoy with me everywhere I go. 이 친구의 이상형 그런 사람이래. 약간 좀 이제 젊은 세대들을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아니야 너 아니야라고 얘기했죠. And no toxic. 근데 이 친구가 말하는 거는 좀 이렇게 얘가 이제 되게 이제 뭐 좀 삶을 즐기는 편이래.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여행도 다니면서 삶을 즐기는 편인데 그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남자가 좋대요. And give me food pretty much. 응? And can give me the food pretty much. Like I don't like the guy who say, I don't want to eat. Because I eat a lot. 먹는 거를 좋아하니까 같이 많이 먹을 수 있는 남자를 좋아한대. And he have to drink. 그리고 술을 못 마시면 And handsome. It's okay. 잘생기고. Have to be like have to brush the teeth every day and take a shower every day. I told you, right? Okay. Yeah, yeah. 양치도 매일 했으면 좋겠고 샤워를 매일 했으면 좋겠다. Like two times per day and have to perfume. 향수 좀 뿌렸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한테는 한국 남자들한테 야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태국에서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 And have to dress like match the color. 그리고 옷 입을 때 약간 좀 컬러 매치도 잘 해서 입었으면 좋겠대. 네. And he have to eat chicken, okay? 어? He have to like fried chicken. 그리고 남자친구가 나중에 미래의 남자친구가 프라이드 치킨을 좋아했으면 좋겠대. I used to date with the guy who hate fried chicken. How can people hate fried chicken? 옛날에 어떤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남자친구가 후라이드 치킨을 너무 싫어했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후라이드 치킨을 싫어할 수 있냐고. 근데 봐봐. 이런 친구들은 뭔가 이상형이 되게 틀에 박혀있고 디테일하잖아. 이런 게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Yeah, you have detail. Yeah, your yeah. Ideal type. Oh, about reasons. Hand too. Hand have to be pretty. 손도 예뻐야 된대. 봐봐. 지금 막 얼마나 Because 지금 my hand is pretty. 너 왜 나? 잠시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이 정도 이상형의 이 조건이면 이게 되게 까다로운 거 아닙니까? 피피? 까다롭다 영어가 뭐야? 피키? 피키래. 피키.
picky. Picky. Yeah, yeah, yeah. There's a you picky. That's why I'm still single. 그래서 자기 혼자래. 어 현실화는 되게 잘돼 있어요, 여러분. Oh, and I love. 객관화는 되게 잘돼 있어요. I love just foreigners. I don't like domestic guy. 어 태국 사람 안 좋아하고 외국인만 좋아한대. Because of power. 어 태국 사람들 태국 남자들 잘 안 씻는데 자기 관리 안 한대. 근데 여러분들 얘가 얘기를 한 거를 들어보면 또 막 그렇게 까다롭진 않다. 왜냐하면 야 매일 샤워하고 하루에 양치질 한 번씩 한다는 거 그게 뭐가 힘든 거야? 그리고 꾸미고 옷 잘 입고 뭐 향수 뿌리고 어?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 한국 남자들한테는 기본이잖아. 그리고 후라이드 치킨 좋아하고 술 한잔 할 수 있고 손이 예쁘고 야 요즘 한국 남자들 손 요즘 세대들 웬만하면 다 예뻐. 우리 다들 곱게 자라잖아. 우리가 막 막노동하면서 자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맨날 핸드크림도 바르고 하면 웬만한 사람들 손 다 예뻐. 그렇잖아. 그러니까 no, 얘의 not like that. It's about size of hand. Oh, you like a big hand or small? No, no, no. I gotta show you. That's why I'm picky about hand. I have traumatized. One guy dated with me. 어 그리고 어 먹는 거를 좋아해야 된대. No. 아니요. Like you know, it's cut. Like equality. I know this country is independent, but hand have to like. 아 이 친구가 손이 예뻐야 된다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옛날에 데이트했던 남자 손을 지금 방금 보여줬거든. 어 근데 좀 손이 진짜 못생기긴 했다. 여러분 그냥 일반 손이면 돼.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손은 요런 손이래. 진짜 사랑스럽다. 아 너한테 진짜 사랑스럽대. 사랑스러워 죽겠다. 아 not that.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Why you always complain about how cute I am? I know I'm cute. No, no, no. They are saying cute. Yes, but yeah. You refuse. No, I just not that cute. Huh? Cute. Not just a little. 존나. 그 영어. 존나. 아 겁나, 겁나. 겁나 아니야, 아니야. 조금. 완전. 정말. 조금. 정말. 조금. 아기기기요. You're gonna show me how cute you are. 100%. How? Nothing. I did nothing. I'm cute by nature. No. Yes. I'm sorry, but no. Yes. I'm so sorry. 집에 가고 싶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But you are my sister. 여러분들 배고파요. 아, 뭐 좀 먹자. 라면? 아, I want 짬뽕. Today I eat 2 짬짬면. 어, 두 개? 네. 오늘 짜장면 두 개 먹었대. 응응. Today I want 짬뽕. 아 여러분들 짬뽕 먹으러 okay. 가자. 짬뽕 okay. 어때? 김한준 젊어서 아니 얘 안 춥나 진짜? You don't feel cold? I feel cold since I came here. I told you 춥다. 겁나 춥다. 야, 너 옷은 where's your jacket? You don't have jacket? I got yours. 아, 나 추워. Where's gentleman? 어? Gentleman? I'm not sorry. Would you be more handsome, you know? But I don't want to be too handsome, you know. I gotta drink soju to make me warm. I just 소주 한 잔 하면 따뜻해질 거래. What did you do? 어, 이런 거 보면 어, 굉장히 한국 사람 같아. My fifth, this one and this one. 야. 야 이거는 야 이건 그냥 상 아저씨인데. 아저씨? My two favorite.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두 개래. And I got two pop. 안에 밥 두 그릇 많은 거 좋아한대. 이거는 인정. And I order more 순대. 순대도 더 시키고 밥 두 개 말아서 먹는데. 참미슬? 참미슬 어. 레드. 참미슬 빨간 뚜껑. 어. 술을 막노동하면서 배운 느낌이라고. 아 여기 짬뽕 지존입니다. 짬뽕 지존. 전 여기 순두부 짬뽕만 먹는데 존 맛이라고요? 여기 다 전체적으로 괜찮아. 뭐 그냥 짬뽕도 괜찮고 짜장면도 맛있고 탕수육도 맛있고 전체적으로 다 괜찮아요. Do you know what is this? 김치. 아 아니야 이건 김치가 아니라 이건 짜찰. Chinese 김치. The name is 짜찰. Okay. Chinese for real or Chinese like 짜장면 and 짬뽕? This is for real. Okay. 그리고 너 단무지? Like radish, pickle, radish. 야. 그렇지. 단무지는 피클이지. 봉은사? 어? From 봉은사? 봉은사냐고? No. I saw this in 봉은사. 아니야, it's different. It's Church? Not from temple. 교회? No. It's just for fashion. Can I try on? Oh my god, it's too big. I can't fit it.
잠깐 이건 내 한 손에 차는 건데 얘 두 손목에 차네. 야 진짜 얇다. 어 손도 엄청 작다. 손도 작고 팔목도 가늘고. Why you so tiny? Because I eat a little. Fuck you. 여기? 여기? 아 드립이 좋은데? 와. 먹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오? 아우. 꼬마. 아 이거야. 아우. 아. 맛있다고 that you take? 응, 응, 응. good? I feel nothing. 지금 이건 매운 단계 레벨 2거든. 매운 탕. 아무렇지도 않대. 괜찮나? 응. You still feel nothing? 괜찮아? 어, 여전히 매운 게 안 느껴진다는데. I'm from Thailand. 아, 근데 맞아. 태국도 매운 거 잘 먹어.